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이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을 하도록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소멸 직전에 있는데, 이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문제, 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을은 전통적으로 이제 주거 지역이고요. 또 인구 구조가 30대, 40대, 50대가 비교적 균등하게 잘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대문이 대한민국 전체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지역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어떤 모범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그 희망을 동대문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을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특히 이제 장안동 삼거리, 그 다음에 장안동 사거리, 또 전농동 사거리, 답신리 사거리, 이제 이쪽에 계신 주민들 말씀이 지하철에 접근하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 일종의 지하철 사각 음영지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게 제일 큰 고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 공약으로도 일단 주요 전철역, 그러니까 군자역이라든지 왕십리역, 또 청량리역, 계속해서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는 5분에 한 대 정도씩 이렇게 누구나 집에 나와서 그냥 바로 탈 수 있는, 그리고 곧바로 타면 바로 직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전철역에 접근 가능한 마을버스 시스템을 좀 만들어내겠다, 이런 내용을 공약으로 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공약을 또 내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신다면. 우선 이제 GTX가 청량리역을 지나갈 예정인데, 이 GTX 출입구가 지금 청량리역 맞은편,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미주상가 있는 그쪽 방향으로만 지금 출입구가 예정이 돼 있어서, 뒤쪽에 있는 전농동 주민들이 이 GTX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출입구 부분이 조금 불편해서 이 부분도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마을버스만 가지고는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5호선 지선을 하나 좀 장안평역에서 끌어내서 5호선 지선이 가령 장안평역, 그 다음에 장안동 사거리, 장안동 삼거리, 전농동 로타리, 그 다음에 동대부중 사거리를 거쳐서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5호선 지선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지하철 연결성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하철은 누구나 아다시피 실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개통까지는 1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10년 후에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10년을 기다리기는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요 지하철역, 가령 군자역, 왕십리역하고는 일단 마을버스로 그냥 신속하게 연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약을 제가 드렸죠. 일단 기존에 있는 산업의 인프라를 연결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이게 좋은 방법인데요. 일단 우리 동대문에 지금 양녕시가 있지 않습니까? 양녕시가 있고 제약회사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약은 지금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버드나무 잎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진코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은행잎에서 지금 물성을 추출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늘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온갖 식물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속에 특정한 것을 치유하고 특정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 물성을 가진 물질들이 식물 안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양녕시에서 팔고 있는
약성 물질들, 약성 식물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과학화시켜서 약품화를 시켜낸다면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제약의 최고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양령시 있잖아요. 제약회사들 있잖아요. 그럼 이걸 중간에서 연구하고 이걸 체계화시켜줄 수 있는 연구단지가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본 인프라는 지금 동대문에 충분히 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게 하나의 가능성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동시장, 뭐 제기시장, 뭐 청량시장 가보면 신선한 먹거리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동대문에 숨어있는 맛집들도 여기저기 은근히 있지만 사실은 동대문의 맛집을 보고 뭘 먹으러 찾아오겠다고 하는 서울 시민들 또는 경기도 수도권 주민들이 동대문에 가면 무슨 맛집이 있어? 여기 가서 반드시 먹어봐야 돼. 이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선한 식재료 이런 데 없거든요. 그것도 값싸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음식 산업 부분을 어떻게 접목해서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동대문이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K푸드라 그래서 한국 음식이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음식 전문가들, 셰프들을 동대문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교육시키고 가령 옆에 경동시장, 제기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게 장 봐서 본인이 직접 장을 보고 여기서 본인이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드는 이런 교육 훈련의 장이 만들어진다면 어쩌면 K푸드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근거지가 우리 동대문이 또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보면 첫째는 제약산업, 양령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널리 있는 신선한 먹거리 원재료를 중심으로 한 음식산업, K푸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제 눈에 확 띄고요. 다만 이거는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시장이나 구청장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이 부분은 특히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둘이 뜻이 맞는다면 전폭적으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농, 답심리, 장안 이쪽에 네. 주민분들은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약을 어떤 걸 연결해서 내놓으실까를 기대하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좀 연결. 장안동도 지금 거기 신풍제약인가 그쪽에 제약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코로나 백신 만들었던 회사가 지금 바우하우스라고 그 리모델링하고 있는 회사 거기가 본사가 아예 거기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안동에서도 이미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보면. 네. 1인 가구는 이제 부득이하게 지금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복지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 좀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1인 가구 거주자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일부가 보면 혼자 고독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상상 속에서 살다가 사고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민들의 전체적인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갖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출퇴근을 하지 않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끌어내서 사회적인 역할 또 공동체와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구청에서 그에 적합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출퇴근하시는 30대, 40대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이 이제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 또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제일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이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또 저 김경진은 이런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맥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 이제 젊은 30대, 40대, 50대들 출퇴근하는 이제 직장인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정책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제가 이렇게 잘 분석하고 파악을 해내야 될 텐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워낙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나라가 다르지만 서로 용인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선거 슬로건을 중도, 실용, 통합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30대, 40대, 50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견 세대들이 지금 아마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중도 통합의 가치가 아닌가. 그래서 선거 슬로건을 일단 그렇게 정했고 또 실용의 가치, 이념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대한민국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각각의 부분 군도 대한민국 군도 재조정을 해야 되고요. 방송사도 제가 볼 때는 몇 년 지나면 신입생들, 신입사원들 잘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7, 8년 지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조조정 해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